좀 말씀 좀 부를게요. 여기 왜 그 두세 명씩 몰려다니는 분들 여기 주무시잖아요. 아 저는 모르니까. 아 잘 모르세요? 아 그 사장님. 예. 뭐 사람 죽였어요? 아니 그런 건 아니고. 근데 아는 애들 좀 거진 다 됐는데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못 찾아. 아 정말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.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토요일 내려가서 서에서 강차 갈라졌지. 그 원래 우리 있던 장소로 가본 게 거기도 없던데요. 현이 안녕하세요. 어? 우리 같이 다니는 거 둘이 봤어요. 한 번 좀 보세요. 네. 꽝. 한 번 좀 보세요. 좀 말 다툼해서 다퉜어요. 싸웠어요. 좀 피났어요. 어떤 의견 때문에? 그것까지 있는데 보내기 쉽지 않아요. 끝이에요. 어떻게 싸우게 되셨는지 한번. 술 먹었어. 술 먹고 저는 진짜 마음 녹으면서 말도 통하다가 자기 돈을 자기 아이 쓰고 남이 거 다 쓰다가 그 당시 신경질났어요.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고 서울로 올라왔어요. 지금 막 기차 타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지 뭐. 갑시다. 어? 목사님 누구 좀 찾으러 왔어요. 저렇게 대통령 네. 여기 안 왔어? 여기 거기 가면 다른 데 가 계세요. 예. 누구 예. 소유야 밤에 머리 긴 애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. 소유 앞에 제가 그래. 이제 거기 아이고 잡았는데 막 그저 사주려고 하더라고. 진행 싸웠다고 하면서 술 먹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걔 다섯 걸 해줬거든요. 잘하셨어. 싸웠다고. 그래서 내용은 잘 알아.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 장군이에요. 그러니까 이따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형제가 왜? 너랑 같이 가는 애들 안 들었나? 아이도 왔어요. 좀 전에 나왔다가 아이도 와서 근심돼갖고 어디게 그리게 갔었잖아. 혹시 보면 내 찾더래요. 그 교회 오래요. 아 3만원? 예. 유진 목사님한테? 예. 아, 내 같이 다니는 사람 봤나? 아니. 내 같이 다니는 사람 봤나? 아무도 못 봤나? 못 봤나? 이 설교가 아이나 나왔을 때. 못 봤어. 여기 없지? 어. 간다. 가겠다. 네. 없군. 설교가 없어요. 아이씨. 없어요. 설교가 그 근처에는 다 보지 못했다가. 대령과 혹시 거기 둘이 앉아서는 또 술 먹든지 어찌 깨는가 하고 갔든지. 그날 대림역에서 싸우신 거예요? 아니, 대림시장에서 싸웠지. 대림시장에서? 대림시장에서 싸워서 나와버려. 있는데 앉아서 술 마셨단 말이야, 있는데. 날 데리고 몇 번 이기 와서 술 마셨단 말이야. 아이씨. 왜 힘이 나 타이나? 아, 없군. 아이씨. 그러면 여기서 다리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. 이래 타든 못하나, 안 해. 아 보지 못했다가요. 아니야 거기 어디 일을 하러 간 것 같아. 이제 만나기만 안 싸울 거죠? 아이씨 거기 일 고생하는데 무슨 또 싸우겠어요. 나도 좀 근심돼요.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자는지. 어제는 비 왔는데 어떻게 잘 잤는가. 빨리 도왔으면 싶고. 냠차 잘 먹고 잘 자는 게 미안해. 난 먼저 화해하기 싶어요. 내 미안하다고 말하기 싶어요. 회개해야 되죠. 그 목사님 말대로 회개해야 되지. 제발 있어라. 아, 없구나. 계속 둘이 붙어 있었는데 없어요. 난 지금 방법 없어요. 없어요. 끝났어요.
걸린다. 제발 저기였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어? 저기에서. 가볼까? 안녕하세요.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이분 여기 직업 소개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. 그 옛날에 나한테도 한번 왔던 사람이. 이름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왔네. 하동. 이라고 여기 전화 오는 거 있는데.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. 오래전에 왔어요. 오래전에? 2017년에 왔었는데. 17년이요? 이렇게 못 찾아. 찾았어. 이거는. 감사합니다. 여기에 이분 혹시 있다고 하셨는지 혹시 이렇게 여기 오셨었는지 안 보신 것 같아요. 이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실종했어요? 우리 손님은 아니래요. 되겠어요? 아니요 아니요. 어떻게 이분 찾겠어요? 됐어요. 이분 잘 모르는데요? 라면이요. 한 번도 안 해요. 감사합니다. 형님, 내 미안해요.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겠어요. 로스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요.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하세요. 아무 염려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세요. 기다립니다. 아유, 허전하지.